있습니다. 오늘은 끌린 카라반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CL400 스탠다드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소형 카라반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끌린 카라반에서 제작하고 있는 모델들은 전부 다 통 FRP로 제작이 되는데요. 틀에 FRP 액을 부어가지고 굳은 다음 틀을 제거해내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길이는 A프레임을 포함하여 총 4800mm가 나오고요. A프레임을 제외한 전체 사이즈는 길이 4000에 높이 2000 그리고 폭도 2000이 나온다고 합니다. 끌린 카라반에서 나오는 모델들은 총 무게가 750kg을 넘지 않아 가지고 트레일러 면허 없이 일반 차량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등은 브레이크 등이고요. 방향 지시등의 맨 밑에 위치한 등은 후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 하단부에 버튼을 누르면은 오픈이 되어서 여기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달려있는 어닝 사이즈는 3000에 2500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옵션을 통해 가지고 부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겉에 보이시는 색깔은 흰색과 지금 핑크색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외형의 색깔은 소비자가 원하시는 대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외형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안에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을 열고 나면 안에는 방충망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름에 해충을 막는데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문을 열고요. 이 모델은 스탠다드 모델이어서 침 상형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모델입니다. 추후에 업체를 통해 가지고 옵션으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길이가 2m가 나오기 때문에 성인인 제가 누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제 키가 180이기 때문에 남습니다. 편안한데요. 이쪽도 한번 맨 끝에 붙어도 굴곡이 있지만 182인 제가 누워도 충분히 잘 수가 있습니다. 쿠션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드러내면은 전부 다 이 아래에는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 부분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일부분 보여드렸는데 이 침상 밑은 전체가 다 수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수납부자인데요. 그리고 전면부 이쪽을 보시면은 전부 다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공간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식기류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에 수전이 위치해 있고요.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대는 상당히 크고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옵션으로 제작이 가능하니 제작하실 때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깥을 보면서 차 한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이쪽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에 냉장고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86리터짜리 냉장고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보이는 이곳에 이제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요. 에어컨도 지금 옵션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이나 난방기 시설을 이곳에 원하는 대로 넣어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형 카라반답지 않게
창이 여러 개가 뚫려 있어요. 일단 이거는 스탠다드 모델에서 옵션을 넣어가지고 창이 총 하나, 둘, 셋, 넷, 전면에 다섯, 여섯 개가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도 이렇게 창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환기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은 옵션이 좀 포함된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창문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스탠다드 모델은 여기 보시는 하나, 둘, 세 개만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창문은 이렇게 닫을 수가 있는데요. 닫고 열어서 일단 2단, 네, 그 다음에 닫을 때는 올려서 다시 내리면은 창문이 닫힙니다. 모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모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리면 난방과 단열 효과가 있어서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도 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끌림 카라반 스탠다드 모델에 대해서 외부하고 내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궁금한 거는 저희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반 하면은 사람들이 그 결론 문제 네네.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CL 스탠다드 모델은 결론은 어떤지 한번. 결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열재 자체가 지금 25mm짜리 단열재를 집어넣고 전체를 다 이렇게 미싱 해가지고 박음질해서 요거를 다 만들었어요. 내자로. 그러니까 이중단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별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제로죠. 제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보니까 네. 댓글에 네네. 청수 관련된 그 내용이 없다고 네네.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댓글이 있었어요. 청수가 네.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면 좋은 줄 알고 150리터까지는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저희가 150을 넣어봤더니요. 차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80리터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청소하다 네. 80리터도 상당히 용량이 아, 그럼요. 큰 용량이에요. 네네. 네.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세요. 네. 그리고 수직 하중 앞뒤 네. 무게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을 때는 750kg로 인증을 받았고요. 전축 하중이라 그러는데 그 하중이 100kg 정도 잡혔거든요. 무게를 안 실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무게를 실으실 때 될 수 있으면 좀 뒤쪽으로 하시면 100kg가 덜 나오는 거고 앞에 쪽으로 하시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유저에 따라서 운행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는 있고요. 현재는 수직 하중은 100kg 정도로 잡혀 있어요. 스탠다드 모델은 네. 내 자체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겠네요. 없어요. 예. 지금 없고 네. 이제 외부에서 전기를 꽂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캠핑장 전용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냉난방기부터 해서 바닥난방까지 싹 다 옵션으로 다 넣으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니까 가장 스탠다드에게는 안 보고 그 위에 소비자가 원하면은 네.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면은 네. 그거는 옵션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다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네. 뭐 화장실부터 해서 뭐 샤워실 뭐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도 뭐 요새 인산철들 많이 하시니까 네네. 인산철로다가 냉장고, 에어컨 다 돌리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도 있는데 좀 비용이 좀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인산철 아무리,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겠네요. 많이 올라가요. 네. 많이 올라가요. 지금까지 CL400 스탠다드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도 알아봤습니다. 벌써부터 텐트를 치고 걷는데 땀 좀 흘리는데요. 더운 여름에 텐트 치면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미니 카라반으로 캠핑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하이웨이 TV의 하이아빠였습니다.